충북 청주에 위치한 코반 캠핑카는 고품질의 카고 트레일러를 시작으로 카라반을 거쳐 모터홈까지 하나하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캠핑카의 모터홈은 우수한 제작 품질로 RV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최근 코반 캠핑카는 자연을 느끼다 오프로드 캠핑카 갤러리 이동 그리고 2020년 코반 캠핑카는 또 하나의 새로운 르노마스터 기반 캠핑카를 출시했다. 이 차의 이름은 누보누보다. 코반 누보는 종래의 르노마스터 기반 캠핑카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방식 차명인 누보누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나타난 예술 사조인 아르 누보 아트 누보에서 가져왔다. 새로운 예술을 의미하는 아르 누보에 빗대어 르노 마스터 캠핑카의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은 장면이다. 코반 누보는 기본적으로 차체의 변형을 거의 가하지 않는 클래스비 내지는 캠퍼 변형의 캠핑카다. 코반 누보의 외관은 키야마 3.2m 어닝과 직후면의 창, 전용 데칼 등을 제외하면 르노 마스터 벤 L 라지 모델의 외형을 거의 손대지 않은 모습이다. 코반 누보의 외형에서 기존의 코반 마스터 모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데칼이다. 기존의 코반 마스터 모델들은 상당히 화려한 스타일의 골드 블랙 투톤의 데칼을 채용해왔다. 하지만 코반 누보의 데칼은 색상은 같을지언정 패턴은 전혀 다르다. 기존의 화려한 데칼과는 달리 상당히 간략화된 데칼을 채용했는데 이 덕분에 한층 깔끔한 분위기다. 코반 누보의 실내는 이전까지 등장했던 코반의 마스터 캠핑카들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와 평면 설계를 보여준다. 코반 마스터의 경우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의 가구와 밝은 베이지 톤의 소파를 사용한 반면 코반 누보는 화이트 컬러의 가구와 그레이 톤의 소파를 사용하고 있다. 화이트 톤을 과감하게 채용한 인테리어는 밝고 시원스러운 느낌을 준다. 가구뿐만 아니라 천장, 바닥까지 화이트 톤을 일괄적으로 사용하여 시각적으로도 훨씬 넓게 느껴진다. 가구는 고경도 라미네이트 코팅 처리한 경량 합판을 사용하고 있다. 코반에서 생산되는 캠핑카의 가구들은 코반 누보의 실내 구조는 크게 주방과 거실의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기에 널찍한 거실과 주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봐도 된다.
코반 누보의 가격은 6,380만 원 부가세 및 개소세 포함이다. 여기에 어두운 그레이 톤의 소파를 사용하여 화이트 톤의 실내의 악센트를 주고 있다. 내부 설계 역시 전혀 다르다. 코반 마스터가 주방과 화장실을 모두 갖춘 반면, 코반 누보는 화장실을 배제하고 거실 공간을 극대화시킨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코반에서는 이를 젊은 소비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한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함께 시설보다 거주성이 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실이다. 르노마소파는 통상적인 유자형 소파가 아닌 것이다. 좌우로 마주보는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덕분에 출입문에서부터 소파를 지나 테일게이트까지 하나의 통로로 이어져 있는 구조를 띈다. 이 덕분에 출입문 슬라이딩 도어와 테일게이트를 모두 전개하며 거실의 양부에는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24인치 TV와 오디오 등으로 구성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리고 거실 상부 전체에 LED 간접 조명을 마련했다. 상부 조명은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소파의 높이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착석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적당한 두께와 경도로 설계되어 오래 앉아 있어도 베개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 양쪽으로 길게 자리한 소파에는 성인이 총 7명 운전석 측 4명, 조수석 측 3명까지 마주보고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 소파 사이의 다리 공간도 충분해 성인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더라도 무릎이 서로 닿지 않는다. 양쪽의 소파는 등받이만 떼어내면 폭 600mm의 싱글 침대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더욱 넉넉한 취침 공간을 원한다면 소파 사이에 테이블을 두고 그 위에 등받이를 올려 침대로 변형시키면 된다. 침대로 변환되었을 때의 길이는 1860mm, 폭은 1690mm에 달해 성인 2명 혹은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침상의 높이도 낮은 편인 덕분에 오르내리기도 편리하며 앉아있을 때 머리가 천정에 닿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따로 있다. 바로 내부 구조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르노마스터 기반 캠핑카들 중 일부는 취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내측의 구조재를 일부 드러내는 이는 차량의 기본적인 구조 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코반 누보는 차체 구조를 변형하지 않아 순정 차량과 같은 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거실 맞은 편에 있는 좌망은 그 공간만큼은 단출하지 않다. 냉장고, 사실상 운전실 바로 뒤쪽의 공간을 대부분 주방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덕이다. 특히 상판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의 싱크대를 적용하여
넉넉한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코반이 최근 출시한 1톤 기대의 옆쪽으로는 전자레인지, 수납장, 그리고 98리터 용량의 냉장고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싱크대의 하부는 2단 수납장이 위치하는데 이 수납장은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주방의 확장 패널을 접으면 운전실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이러한 통로는 정박시 운전실 출입과 더불어 화재 등 비상시에 긴급 탈출에 사용할 수 있다. 통로는 별도의 도어를 마련하여 운전실에서 유입되는 외풍이나 열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반 누보에는 차내에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이 없다는 점은 호불호가 꽤나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코반에서는 아쉬운 대로 소파 하부에 이동형 변기를 수납 코반이 누보를 개발하면서 역점을 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수납 공간이다. 그중 핵심은 바로 좌우로 배열된 소파 사이의 공간이다. 앞뒤로 긴 형태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스키, 낚싯대 등 긴 짐은 물론 자전거도 실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파 사이의 바닥에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수납함을 마련했으며 조수 석측의 소파 하단까지 모두 덕분에 필연적으로 사용이 많아지는 아웃도어 활동에 유리한 구성을 보여준다. 코반 누보의 전기 설비는 270아 용량의 인산철 배터리와 호주 레드 아크 리다크의 40아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수 탱크 용량은 100리터이며 PE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보수 탱크 용량은 50리방에는 독일제 에버스 패커, 에버스 대처 D2 무시동 히터를 사용한다. 코반 캠핑카의 신작, 누보는 기존에 없었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캠핑카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자 한다.